검단산. 검단산에 그래도 눈이 많이 녹았네. 저 천문대처럼 저 산꼭대기에 있는 거, 저 예공산. 오른편이 그 동물머리야. 눈길을 한번 야, 오늘 평일 오후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? 어, 조심해야 돼. 이게 벌써 좀, 그, 눈길이 좀 얼어붙었구나. 어, 너는 그거 스틱 있어야 된다, 진짜. 뭐라고? 부드러운 거라고. 무선 마이크가 이게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이게 포즈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다. 바닥 미끄러워? 왼편의 강이 완전히 다 이제는 그 얼음이 덮이고 눈이 덮여서 눈이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 때 내렸으니까 아 오늘? 오늘 평일인데도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. 여기 뭐 완전히 그 둘레길이 산책길이라. 어, 배다리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저 배 있는 데서 물이 나오더라고. 물을. 여기 대만이야. 이게 세미연 건너가는 아, 옛날에 이거가 알지? 예전 정조대왕 시절에
수원으로 그 저 행차할 때 이 배다리를 만들라고 했잖아. 근데 그 정조의 명을 받들어서 이 배다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정약용이라고. 그 정약용 동네가 바로 요 앞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정약용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저걸 만든 거지. 그래서 저거 저기에 그 열수 주교라고 써 있어. 그 지난번에 찍은 그 동영상에서 아 이 왼편으로 가야지. 지난번에 찍은 동영상에서 내가 그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열수라고 하는 거가 여기 이 그러니까 뭐 양수리나 여기 또 저 그 뭐 덕소 이쪽에서는 한강을 당시 열수라고 불렀거든. 뭐 딴 데서도 다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강의 별명이라고 그게.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한강의 배달이다 그런 의미로 열수주교라고 한 거지. 두물머리 커피 농장 간판이 여기 있구나. 근데 연 저거 줄기 찍는 거 뭐 너무 주제가 흔해서 이런 거. 중간중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좀 식상한 주제잖아. 또 지난번에 제가 두물머리에 왔을 때 하고는 또 다른 풍경이네요. 그때만 해도 여기 연지에 눈이 안 쌓여 있었는데 오늘은 뭐 눈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개가 좋네요. 집사람도 저 앞에서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뭘 좀 찍으려고 하는 모양이네. 발굴을 한 거라는 거야. 여기에서 고인돌을 거기 설명한 거 있지?
하자. 거기 그려진 풍경하고는 전혀 다르지? 많이 차이 있어야 다 조금 차이가 아닌데. 많이 차이 있지. 지금이야 이 두물머리 이쪽에서 보면은 강물이 굉장히 낮아. 근데 저 그림에 그려진 걸 보면은 두물머리가 그냥 무슨 야산에 있잖아. 강 멀리에. 그때만 해도 팔당댐이 없었던 거니까. 팔당댐 생긴 이후에 물이 굉장히 높아진 거지. 와, 여기 오늘은 사람 많다. 아, 평일인데도. 지금 무선 마이크가 포즈 상태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녹음을 계속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알 수가 없네. 왼편으로 갑시다. 저 앞에 보이는 그 쉼터가 물안개 쉼터야. 그래서 저쪽 물안개 쉼터에서 건너편에 보면은 그 어디야 그 퇴촌의 퇴촌면 그 귀여리가 있잖아. 귀여리에 물안개 공원이 바로 건너편에 보인다고. 저쪽 뒤에 건너편. 예전에 우리 물안개 공원 가가지고 거기 그 강변에 그 벤치 여러 개 있었잖아. 어, 거기야 바로. 형님, 요 왼편에 있는 그 나무. 말라가지고서. 그래도 그거가 있을 때는 굉장히 모양이 좋았었는데. 결국 물 속에 계속 잠겨 있다가 보니까 죽은 거야. 뭐 태풍에 그 썩은 나무니까 넘어갔겠지. 아쉬워. 사진 찍을 때 참 좋았었는데. 나도 그거 넣고 전면에 넣고 저 두물머리 느티나무 찍은 사진이 몇 장 있어.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. 여기 눈이 어젯밤에도 온 거가 이렇게 어쩜 다 다져져 가지고 그냥 미끌미끌하네. 그러니까 이게 눈 내린 다음 날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왔나 봐. 이 소원쉼터에는 보면 항상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와 있지.
이제는 카페에 들어가 가지고서 뭐 커피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저 가람 커피 팔아줘야지. 카페들 참 그동안 힘들었겠다.